자, 오늘은 제4강 여러분들이 많이 귀에 익숙한 산미증시 케이크하고 일제하에 이른바 식민지 공업화 또는 조선 공업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두 일제의 그 정책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는가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제가 누구를 위한 누구의 것이었는가 이렇게 이제 요게 아마 이 두 정책의 기본 핵심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산미증시 계획하고 조선공업화 두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미증시 계획 누구를 위한 증산이었고 무엇을 위한 증산이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조선에서 쌀 생산은 대단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섯 가지 항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에서 쌀이 증산이 되면 그 일본으로 수출이 되는데 식민지화에서 그 수출이라고 표현을 안 쓰고 조선과 일본 간의 무역 거래는 이출 이입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거기에 담겨진 이제 그 진실이 뭘까? 그다음에 이제 일제의 조선 농촌을 우리가 이제 식민지 주주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토지조사 지난 시간에 다뤘던 토지조사 사업하고 산미증시 계획을 통해서 이른바 이제 식민지 주제라는 게 조선 경제에서 체계화됩니다. 그래서 산미증시 계획을 통해서 이제 중소지층이 몰락하고 농민운동의 고향이 되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뭐 경제 논리에 따른 이제 증산 식민지하에서 이었다면은 전시체적이 들어가면은 이제 공출이 되는데 이 공출은 경제 외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전적 개념으로 쓰면은 약탈이라는 개념이 훨씬 근접할 겁니다. 자, 조선과 일본 사이의 미국 거래. 그러면 쌀이 증산이 되고, 일본으로 당시에는 이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저는 수출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으로 쌀이 수출이 되면 뭐 어쨌거나 부가가치가 생산에 대해서 그게 시장에서 교환이 됐다면은 시장에서 거래가 됐다면 전체적으로 조선 사람들의 먹거리나 살림살이가 이제 나아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상은 어땠나를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은 이제 메이지 위신 이래로 두 차례의 큰 전쟁을 거쳐서 군국주의적 천황제가 체계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 하나가 19세기 말에 청일전쟁이고 두 번째가 20세기 초에 러일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일본 국민들을 중앙집중적으로 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일전쟁을 경계를 해서 일본에서 이제 산업자본이 급증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농촌 인구가 일본에서도 도시로 몰려드니까 대체로 일본의 경제 상황을 보면은 19세기 말부터 쌀 부족국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 생산이 부족한 쌀을 어떻게 되든지 타국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전쟁을 통해서 일본에서 근대가 이루어지고 중앙집중적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2차 대전 이전에 일본 체제를 군국주의라고 표현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군대를 위한 이제 군량비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이 당시 산업자본주의 단계로 갔다고 하더라도 생산력 수준이나 경제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임금 체계입니다. 저임금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식량비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쌀의 수급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바깥에서 들여와야 되는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당시 이제 조선왕조 대한제국의 주권이 이제 서서히 약화되면서 한반도가 일본을 위한 쌀 생산지대로 규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권과 상관없이 개항 직후서부터 조선에서는 일본으로 쌀이 대량 이제 반출이 되게 됩니다. 1890년대 나게 되는 방공령도 일본은 너무 쌀이 많이 나가니까 오히려 그 조선에서 쌀값이 폭등하는 현상까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생산량이 이제 있고, 묶어서 이제 수입출량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일본으로 나가는 이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에서 이출되는 비율이 가장 높을 때는 뭐 절반 이상이 됐습니다. 요 30년대 말, 요 40년 요때 잠깐 낮아지는 거는 이 1939년에 대가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뭄이 뭐 수확고가 절반 이하로 이제 떨어질 정도로 생산량이 이제 격감할 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생산량에서 이제 일본으로 이출이 되는 비율이 점차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 과정이 이제 토지조사 끝나고 산미증식계획이 이제 시행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34년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출량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40년은 극히 예외적인 거고요. 이게 이제 이때로부터는 좀 상황이 좀 틀려집니다. 30년대 후반 가게 되면은 농촌 인구가 이제 그 많이 줄어지게 돼요. 노동력 이제 강제 동원되고 그러면서 농촌에서 노동 인력이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농촌에서 이제 농업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되는 양은 이제 정리되어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정도의 수입출 비율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사회 과목에서 그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엥겔 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남아 경제학 책 보면은 언론 경제 언론 책을 보면은 엥겔 지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엥겔 지수라는 말은 총소득의 가계소득에서 먹는 비용으로 식비로 나가는 비용을 비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에서 식비로 나가는 비용이 압도적이고 그 외에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돈들 뭐 문화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있을 텐데 그 비중이 이제 적은 거죠. 그러니까 엥겔지수가 높다는 거는 사람이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생존을 한다. 뭐 이 수준일 겁니다. 자본주의 경제 초기에는 이 엥겔지수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생산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기초해서
이건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식민지 조선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임금과 장기간 노동에 의존하기 때문에 엥겔지수가 당시로서는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2차 대전 이전에는 총소득, GNP, 소득 개념이 좀 정확하게 통계되어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뽑아낼 수는 없고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1인당 쌀 소비량입니다. 당시는 지금이야 쌀 소비량이 이제 많이 줄죠. 쌀 대신에 식량으로 다른 대체 식품으로 이제 많이 먹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분들 뭐 햄버거, 샌드위치 이제 이런 걸 많이 드시는데 20세기 전반기 식민지 경제화에서는 제일 중요한 먹거리 그리고 가장 귀한 먹거리가 조선사회가 쌀을 생산하는 지대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량입니다. 쌀 소비, 당시에는 쌀 소비량은 곧 삶의 질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좀 오버랩도 어그러져 있긴 합니다만, 이제 10년대 하반기, 20년대 전반기, 20년대 후반기, 30년대, 이렇게 이제 평균으로 해서 1인당 식량 소비를 이렇게 보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미국 소비량이, 쌀 소비량이 점차점차 이제 줍니다. 그럼 다른 부분의 잡곡이라든지 좁쌀, 이런 부분의 소비량이 늘어나냐 하면은, 이거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쌀 소비량이 줄어드니까,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식민지 자본주의 경제의 개발 수탈, 성장. 성장은 당연한 겁니다. 고도 가려면, 수탈에 가려면. 이거 보면은, 뭐 개발을 하고 성장을 했는데, 1인당 식량 소비고는, 특히 쌀 소비량은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10년대에서 30년대 전반기를 지르는 동안에 미국 같은 경우는 3, 40% 정도 오히려 더 줄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이거는 결국 삶의 질이 점점 떨어졌다. 대충 이거를 상징적으로 반영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우리의 식탁에서 쌀이 굉장히 이제 의미 있고 중요한 거는 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제시대라고 하는 상황을 이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쌀 소비량이 이제 극도로 이제 낮아지고 그거는 결국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타 잡곡의 소비량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비슷하게 간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대충 미국과 잡곡의 그 소비 상황을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소비가 쌀을 소비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질이 그만큼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전체적으로 쌀 생산은 늘어났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 이제 실체를 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식민지 시대를 전후해서부터 소장료가 너무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체로 전통 사회에서는 병작 반수라 그래서
소장료를 뭐 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 온 지주와 소장농 사이에는 그래도 또 온정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식민지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본주의 논리에 따른 경제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온정주의라고 하는 게 점점 이제 자리 잡기가 어렵고 소장료가 높아지니까 아까 제가 앞에 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진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은 이제 경제 단위로 얘기를 하면은 소득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소장료로 소장농이 생산한 것에서 소장료를 지주에게 주고 나면은 기타 소장농들한테 원래 지세는 지주들이 내는 겁니다긴 합니다만은 당신은 지주하고 소장농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요즘 말로 얘기를 하면은 무슨 수평적인 임노동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소장농의 힘이 훨씬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지주가 소장농한테 소작권을 안 주고 너 내 땅 붙이지 마 이렇게 되면은 그게 요즘 말로 해고인데 당시로서는 더 이상 삶의 조건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주한테 힘이 그만큼 약해지고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은 자기가 부담 안 해도 되는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 대표적으로 지주가 내야 되는 지세를 대신 납부하기도 합니다. 잡비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농지조합이 만들어주면 농지세, 수세 이런 것들을 이제 지주들이 내야 되는데 이거를 소장농들한테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농민이 지주한테 가서 코리대를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정을 합치니까 당시 이제 한 20년대만 해도 당시 그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은 그 농촌에 가서 이제 실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자들이 이 소장료가 전체적으로 합치면 실질적인 소장료가 7-8알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농민들이 1년에 생산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재하고 나면은 생산고에 2-3알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로 이제 힘드냐 하면은 1920년대를 지나게 되니까 조선의 농촌 사회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농민운동이라고, 우리 사회에서 농민운동이라고 하는 범주가 이제 처음에. 여기 제가 말씀드린 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지주와 소장농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난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은 소장농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그 지주로부터 소작권을 지킨다든지 지주와 소장농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하면 소작권하고 가장 중요한 소장료입니다. 그래서 20년대 말에 이르게 되면은 이런 농민들이 소작농들이 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조합을 결성하고 그 농민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일제는 이거를 적색농민조합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조선 총독부가 하는 표현이고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요즘 잘 쓰는 말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혁명적, 변혁적 뭐 이런 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혁명적이고 변혁적인 이 농민조합 운동에서 요구한 것도 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소장료 4알로 하자. 4알로 좀 해달라. 그러니까 당시를 살았던 농민들한테 조선 농민들에게 그 당시를 기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소장료를 4할 정도만 내고 내면은 나머지 6할 정도는 그런 대로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당시로서는 혁명적, 변혁적, 이런 그룹에서 제기했던 겁니다. 얼마나, 당시 이 식민지 주지하에서 조선 농민들의 삶의 조건이 열악했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게 여기서 증산이 돼서 일본으로 수출이 되는 거니까 그건 거래다, 수탈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게 이제 경제학의 시야를 시장과 상품과 개인만 놓고 보기 때문에 시장과 상품과 개인을 사실은 조율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국가 범주가 그 인식들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관세 주권 개념이 빠져 있는 거죠. 관세 주권 개념이.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당시 조선과 일본 사이의 무역 거래는 뭐 그 안에 좀 차등이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무관세입니다. 특히 쌀은 일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품목이었는데 있지만 이 품목이었기 때문에 조선으로부터 건너오는 쌀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돼야 또 일본에서도 싼 값의 쌀을 일본 사회에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느 나라든지 산업화를 한다고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산업화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산업화하면은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공업화입니다. 근데 산업은 농업도 있고 공업도 있고 임업도 있고 어업도 있고 이게 다 산업입니다. 산업을 분류를 하는데 왜 우리의 내리 속에 산업화는 곧 공업화로만 이렇게 규정이 됐는가? 그거는 곧 공업 이외의 다른 부분으로 일반 산업화라고 하는 걸 형성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과 공업은 기본적으로 이 협상가격차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농업을 산업구조의 중심으로 놓고 경제정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겠지만 전망까지 그렇게 세우는 경우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식민지하에서의 조선경제라고 하는 것은 일본을 위한 쌀 생산지대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주권이 없고 관세 주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놓고 같이 봐야 되지 이거를 덮어놓고 돈을 주고받은 거니까 거래다 이렇게 개념을 하게 버리게 되면은 너무 많은 내용들이 이제 거기서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아까 식민지 주주제라고 하는 말을 썼었습니다. 요거는 여기 이제 제가 세 줄로 정리를 했는데 오늘 그 지주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 땅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시대의 지주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대지주층을 대표로 한다면은 이 사람들과 소장농 사이에는 이제 식민지 금융기구가 이제 매개가 됩니다. 맞으면 이제 은행을 통해서 지주의 자금 흐름이 이제 매개가 됩니다. 근데 쌀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쌀이 임모작이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니까 쌀 생산으로만 기준하면은 1년에 이제 한번 생산해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거니까,
자금의 회전에 있어서 지주층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 소장 너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은행하고 관계를 맺게 돼야 됩니다. 그럼 조선총독부는 쌀 전산 절차를 피게 되고, 그래서 조선총독부 식민지금융국이고 대주층이 이제 하나로 체제로 세팅이 돼서 거기에서 형성된 일제시대에 형성된 지주 소작 관계를 총칭을 해서 이제 우리가 식민지 집주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지주층들이 일제시대 지주층이 어떤 면에서 유리했는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사실은 그보다 상위 기구로 일본 정부의 조선에 대한 정책 자체가 쌀 증산이 가장 시급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선에서 쌀을 모으려면 지주층을 매개로 해서 쌀을 모으는 겁니다. 지주층 매개로 해서. 그러니까 소작농하고 지주와의 관계는 이 식민지 지주를 통해서 가급적 쌀을 많이 모으려면은 뭐야, 어떻게 돼야 되죠? 소작농이 높아야 됩니다. 그거를 식민지 금융기구와 매개를 해주고. 그럼 지주가 하여튼 가급적 쌀을 많이 모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조선인 지주들한테도 어떤 특혜를 줘야 됩니다. 그 조선인 지주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조선으로 건너오는 일본 사람들 지주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게 지세가 일본보다 훨씬 낫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지조개정 명칭신 나오고서 지조개정 이후에 그 당시의 지세보다 소주조사사업 이후 책정된 지세율이 훨씬 낮아요. 대략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면 심한 경우에 일본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 강의 때. 일본이 명치신 이후에 식산농업에 성공한 가장 큰 세원은 지세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도 이미 지주로서는 경제정책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유리함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조선에서는 지세가 더구나 이거는 무슨 저 지세는 무슨 누진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만한 자기 집 앞에 있는 땅 조금만 가지고 경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수십 종목 수백 종목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이나 세율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 비례서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막 그런 경우에는 대주주일수록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줄어진다. 이게 저 재정학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일 겁니다. 더구나 34년이 가서야 이제 개인소득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 소득세도 이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수십 종목, 수백 종목, 만석군, 초석군 하던 사람들도 소득세 부담을 안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부담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 정책을 통해서 고율의 소작료를 지주를 매개로 해서 모아진 쌀을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제 정책 자체가 요즘 우리 귀에 익숙한 말로 하면은 양화 정책을 인위적으로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 정책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대지주한테 경지가 많이 이제 집중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게 일본인 지주일수록 그 정도가 좀 더 심해집니다. 다만 이제 일본인 지주들의 그, 저, 지역적인 특징은 전라도나 이 서해안 지방 같이 곡창지대에 집중합니다.
일본인들은 전 조선사회에 고루 분포돼 있는 게 아니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곡창지대에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농촌 사회의 양극화를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제 이 식민주의라고 하는 게 양극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밀고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 그렇게 되면은 당신은 산업 기반이 단순했던 사회이기 때문에, 막 산업 기반이 단순하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업사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삶의 조건이 약화되면은 그만큼 이제 생존 기반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토지조사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1918년도에 그 토지 집중도를 이제 보면은 지주는 이제 전체 농가수의 한 3% 정도 됩니다. 3%. 근데 이 3% 지주가 경제 이제 절반을 차지하는 농가의 77%가 소작농인데, 소작농은 자기 땅을 일부 갖고 지주의 땅을 소작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건 이제 대체로 토지가 전혀 없는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1910년대를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팅이 돼버려 있거든요. 거기서 식민 정책도 양극화를 지지하고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조건이 무슨 이제 어려워진다. 이게 순전히 쌀을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기구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주가 있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표로 얘기를 한 겁니다. 소작농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뭐 소작권 갈취하는 이게 이제 그만큼 지주하고 소작농 사이는 힘의 관계가 균등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일방적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소작료가 높고 각 지세를 비롯해서 각종 조세공과 부담을 같이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고리대를 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걷어진 쌀을 고리대도 결국 이제 쌀이니까 지주가 모아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 일제시대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 귀에 익숙하진 않을 텐데 궁박 판매라는 말을 씁니다. 궁박 판매. 지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이미 시장 경제 속에서 쌀값이 요동을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언제 쌀값이 제일 낮겠습니까? 미국 공급이 가장 많을 때가 싸겠죠. 미국 공급이 가장 많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추수기 때죠. 그러면은 이 경제 논리를 아는 지주들은 쌀을 팔아도 이 추수기 때는 피합니다. 추수기 때는. 그럼 추수기 때 집중적으로 파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작농이나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소작농 같은 경우는 먹을 쌀 내비두고 나머지 이미 이제 상품 경제로 들어가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 쌀을 팔아야지 현금을 가지고 다른 걸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소작농 뿐만 아니라 일반 이제 자작농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가장 현금이 딸리는 층일수록 시장에서 미국 값이 가장 떨어지는 추수기 때 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제시대는 이제 궁박 판매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썼습니다. 아까 이제
이 당시에 제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돈만 많고 땅만 많은 이런, 그리고 놀고 먹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흔히 이제 기업인 하면은 거대한 공장을 가진 사람만 생각하는데, 이때는 큰 기업인은 거대한 농지를 가진 지주를 연상을 해야 됩니다. 이 지주들은 농촌에서의 생산 과정 전부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자를 선택해서부터 마지막 가마니로 포장을 할 때까지. 이 당시에는 쌀 포대는 전부 가마니입니다. 포장하기까지. 모든 생산 과정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비료 선택에서부터 뭐 심기, 이걸 일일이 다 감독을 해요. 그러니까 소작농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농업 경영의 자율권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이제 제약이 되는 거죠. 그거 왜 그렇게 지주가 생산 과정에 개입하고 지배를 할까요? 그렇게 해야 자기 땅에서, 자기 경제에서 소출이 늘어나니까. 소작농에게 많이 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야 시장에서 보다 많은 쌀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른바 이제 식민지 지주제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는 막 현상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이와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궁박 판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시장 가격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쌀값이 쌀 때 어쩔 수 없이 내다 파는 경우. 얼마나 이런 상황이 빚었으면은 거의 그 농촌 문제를 거론하는 글이나 기사마다 거의 예의 없이 거론한다는 말이 궁박 판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궁박 판매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용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자로 보면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익숙치 않을 텐데 이게 어렵죠? 굉장히 이제 공공하다. 이거는 뭐죠? 밀려서.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너무 돈이 없고 가난해서 공공해서, 그래서 그러니 당장 지금 현찰이 필요하니 밀려서 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이제 지주는 저 농민들하고 관계는 고리대 관계도 이제 맺게 됩니다. 이걸 순전히 경제 논리로 얘기하면은 일반 농민들이야 자기 담보물이 없으니까 일제시대에는 은행 숫자도 많지도 않았지만 은행하고 관계를 가질 수가 없죠. 은행하고 관계를. 그러니까 은행 문턱이 무지무지 높은 겁니다. 일제시대는 조선인은행을 포함해서 은행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상당한 유산층으로 이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요즘은 여러분들 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은행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사실은 소득이 전혀 없는 학생들도, 대학생들도 은행하고 관계를 맺고 카드를 씁니다. 그만큼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얼추 지금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일제시대 경제는 자금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현격하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자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공급자 위주로 은행 시장이 작동해야 됩니다. 아주 거칠게 얘기를 하면은, 은행과 지주는 누가 더 힘이 세냐? 당연히 은행이 훨씬 셉니다. 그럼 일반 사람, 농민들은 어떻게 되죠? 은행하고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은행하고 거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 급전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돼요? 지주한테 뿝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좋게 얘기해서 경제 논리를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지주는 리스크 부담이 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높아지겠죠. 이 고리됩니다. 여기 제가 이제 저 연평균 금리를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농민들이 지주한테 돈 꿀 때 무담보죠.
이 정도 7, 80%면은 상상이 안 가죠. 당시 은행에서 꿀 때 7, 8%인데 10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10배 정도. 그러니까 지주들이 아, 내가 리스크 부담이 크다 그래가지고 이자율을 이렇게 이때 고리대는 후치로 보면은 이제 대충 아, 어느 정도인지 그 감이 좀 오실 겁니다. 이 고리대는 거의 살인적 수준의 고리대입니다. 살인적 수준의 고리대. 대체로 이제 뭐 식산은행이나 금융조합이 하고 지주가 이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런 은행들은 일제시대에 이런 특수은행이나 조선은행, 식산은행, 금융조합 같은 경우는 대출할 때의 기본은 담보대출입니다. 담보는 가장 큰 게 뭡니까? 땅입니다, 땅. 땅이 없는 사람들은 담보대출을 할 수 없으니까 지주로부터 사적인 대출을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공적 금융권이고, 이거는 이제 사적 금융권, 사금융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범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이, 이런 사적 범주가 너무 크고, 사금융권의 범위가 너무 크고, 사회에서 고리대가 이렇게 횡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상층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생각이 오십니까? 이게 경제가 생산적으로 돌아가기는 이제 어려운 겁니다. 가장 그 자본주의 경제가 생산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뭐죠? 자본이 있으면 투자해서 어느 부분에 투자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부분이 많아야 그게 건전하는 겁니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꽂아가지고 이자에 갖고 사는 범주가 넓어지면 당연히 그 사회의 경제는 건강하다 또는 생산적으로 굴러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뭐, 그냥 요거를 가지고 해서 이제 차익이 최대 이거다, 이렇게. 뭐, 이거는, 그냥 수치상의 예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대략, 심한 경우에 이 고리대하고 금융기관하고 이자율 사이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양극화가 이제 심해지니까 이 양극화의 정도가 이제 어땠냐. 한 10년대하고 30년대 한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소장농호 수는 무려 10년대에 비하면 50%가 이제 벌써 늘어난 50%. 이 자장농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뭐겠습니까? 농촌에서 뭐 중간층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장농은 뭐 이제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가 농사를 짓는 경우. 대체로 우리가 당시 상황을 보면은 한 1정보 내지 2정보 정도면은 다른 사람의 노동 없이 자신과 자기 가족의 노동으로 대충 경작을 할 수 있는 범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범주가 두터워지면은 두텁다면은 그만큼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농촌 경제는 안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장농도 급격하게 10만 호가 정도 줄어들어도, 이 자소장농과도 10한 7만 호가 이제 줄어듭니다. 이 자소장농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 땅도 가지고 있고, 또 일본은 남의 땅을 소작해서 그걸로, 그래서 그걸 이제 자소장농. 이게 말하자면 이제 넓게 얘기하면 이게 농촌의 중간층일 텐데, 중간층이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경감을 하고, 여기서 줄어진 것만큼 이게 그만큼 소장농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 그거를 지금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요즘 그래프 좋아하죠. 요즘에 그래프를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하나 이제 드러나는 게 뭐죠? 충국민입니다. 충국민. 일제시대에 이제 크게 사회 문제가 됐던 사례가 이제 세 가지 범주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충국민이 있고, 하나가 이제 화전민이 있고,
하나는 이제 토막민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시 빈민들입니다. 그 당시에 토막민이라고 했는데. 이 충무민이라는 건 뭐죠? 가을에 추수를 해서 공박 판매를 추수기 때 가장 저 쌀값이 쌀 때 시장에서 내다가 팝니다. 내가 팔고 그래서 이제 몇 달을 지나서 봄이 되니까 벌써 이제 먹을 쌀이 없어지는, 식량이 없어지는 겁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못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봄 지내기가 어려워가지고 보릿고개라는 얘기를 합니다. 보릿고개. 보리농사 지칠 때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충궁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봄이, 따뜻한 봄이 왔는데, 농민들의 먹거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 충궁기 때는 궁기가 낀다고 그런 말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궁민이라고 그래요. 그럼 보면 아까 이제 제가 자수장농이 그래도 농촌의 중간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벌써 상당수가 충궁민입니다. 자장농인 경우에 이제 충무민인 경우가 이제 즉기 소장농인 경우가 이제 소장농은 그러니까 한 70% 가까이 거의 대부분이 봄이 되면은 충무민의 상황을 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이 시기에 농촌의 양극화가 심해졌는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30년대 초에 이렇게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양극화 심해진다는 거는 크게 얘기를 하면은 식민 통치 자체도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가 농가소득조사를 여러 번 해요. 여러 번 하는데, 뭐, 이 자장농, 자소장농 가릴 것도 없이 연평균 수십 원씩 적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총독부가 괜찮은 표본을 가지고 그래도 정책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조사한 표본에서도 적자를 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저 고리대업이 이때 고리대 자본이 이제 기승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하자면 악마의 저 늪인데 삶으로 얘기를 하면 왜 그렇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농민들이 고리대하고 연결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런 양극화 경제하고 이런 불가피한 적자 경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저 도시 빈민 얘기를 했는데 이 30년대 이후에 되게 되면은 당시 신문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토막민입니다. 토막민. 그러니까 농촌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시 주변으로 밀려와서 땅 파고 거적대기 가지고 이제 짓거려서 사는 겁니다. 화전민수가 이제 세상에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화전민수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이거 뭐 삶이 원시적으로 돌아간 거죠. 요즘에 이제 도시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렇게 농촌이나 산속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토막민, 화전민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양극화 때문에 양극화가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이게 한국 사람들이 당시 한반도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정책이라는 게 그게 보존이 안 되니까 여기서 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주로 이제 이민. 그래서 40년대 이렇게 되면은 150만 명 내지 200만 정도.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우리 한국 사회에도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이 이제 일을 한국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대략 세대를 보면 할아버지 세대가
바로 이때 이제 떠나신 분들입니다. 물론 지금 그분들은 이제 국적은 중국 국적입니다만은 요즘 한국 사람들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역사적으로 보면 좀 같은 동포로서 품어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산미 증식 계획을 생각을 해보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미 증식 계획은 공식적으로는 두 번 시행이 됩니다. 1920년에 시행이 되고 26년에 시행이 되고 우선 조선 영역에 있는 미단작 지대로 규정이 됐습니다만은 조선 총독부가 조선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산미 증식 계획을 이제 시행하게 된 계기는 일본에서 쌀폭통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918년도에. 이때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일본이 시베리아 출병을 하면서 사실은 군량미도 이제 많이 소요가 된 때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쌀 상인들이 매점 매석을 하면서 쌀값이 폭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일본의 이제 근대를 보면 특징적인 게, 일반민들이 국가 권력하고 정면 충돌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때의 쌀 폭동은 거의 그런 성격을 좀 지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책적으로 조선을 또 쌀 거둬가는 게 중요하지만, 이제는 아예, 당시 그 조선 총독부 관료들이 하는 말이 조선에서 쌀을 증산하는 거는 국책상. 여기서 국책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국책입니다. 일본의 국책상 이제는 급선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론, 191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산미증식계획이라는 용어는 안 썼습니다만 미작계량 계획을 해요. 미작계량 계획을 해서. 여기서 미작계량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위한 미작계량이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미작으로 바꾸는 거예요. 쌀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입맛에 맞아야 되니까 일본 품종이 이제 보급이 되고. 근데 일시적으로 이제 그 생산성이 좀 늘어나요. 늘어나서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되죠? 이 늘어나는 쌀 생산은 높은 소장료율로 해서 지주들을 통해서 이제 일본으로 쌀이 건너가지는 메커니즘이니까 지주가 이제 이득을 이제 보는 거예요. 대체로 산미증식 계획은 이 두 가지 범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농지를 개량하는 게 있고 농사짓는 방법을 고치는 방법. 이렇게 이제 농법이죠, 농법. 여기. 이렇게 크게 이제 두 범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토지 개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장 큰 게, 쌀농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물을 어떻게 논으로 근접화시키는가. 그게 이제 말하자면 관계시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0년대 말부터 이제 물론 이제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제 저수지나 보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만은 대대적으로 곳곳에 이제 수리조합을 만듭니다. 그 수리조합을 만들어서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대규모 공사가 되게 되니까 자금이 많이 투여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지주하고 식산은행이나 금융조합 같은 식민지 금융기구하고 이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쌀 증산이 워낙 이제 시급하다 보니까 수리조합을 이제 곳곳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 좀 차이가 나요. 일본에서는 정부 보조를 70, 80% 해주는데 비용에. 조선에서는 이제 총독부 보조가 요거 20, 30% 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지주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주들이 그걸 부담하는 게 아니죠. 수세라고 해서 지주들 밑에 있는 그 소장농한테 이제 수세를 전가시키게 됩니다. 그 넘또는 이제 이 수세 부담이 어려우니까 중소지주 같은 경우들은 수세 부담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대지주한테 이제 땅을 파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리조합이 있는 지역은 왜냐하면 그 중소지주들의 분해 현상이 훨씬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쌀이 생산이 중요하니까 지목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밭을 논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뭐 이런 곳에서도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리 시설을 이 논으로 연결시키는 게 이제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는 서해안 남해안 같은 경우는 간만에 차가 있기 때문에 만조 때는 물이 있어도 썰물이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긴 뻘이 생깁니다. 물론 그 이 시기만 해도 이제 뻘이 갖는 경제성, 그다음에 환경 문제 이런 것까지 고려한 건 아니었고요. 육지하고 가까워서 활용도가 좀 높다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개간을 하고 간척을 해서. 물론 이 개간 간척은 조선 시대에 이제 많았었는데 일제 시대 들어오게 되면은 쌀 생산이 이제 박차를 가면서 개간 간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런 범주들을 이제 크게 토지 개량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농법 개량하는 법은 이게 일본식 종자들이 이제 들어오게 돼서 농사를 짓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본식 농법이 되는 거죠. 뭐 근데 이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일본식 품종 갖다 심는 거를 또 개량 농법이라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의 입맛에 맞은 조선사 쌀은 좀 뒤떨어졌다. 뭐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일본식 품종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생산성이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고 시비량이 좀 많아야 돼요. 비료가 급증해야 됩니다. 비료가.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모든 경우가 다 비슷한데 이 비료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그 농사를 짓는 데 있어 생산비가 그만큼 필요가 되는 겁니다. 요거 부담을 소장농한테 전가시키게 되면은 또 이제 농민들의 삶의 조건은 어려워지는 거죠. 이 자작농 같은 경우도 이제 비료를 생산을 지게 되면 비료 부담을 지게 되면은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농촌의 중산층이라든지 소작농들한테는 이게 상황 경제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조건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산미정책을 통해서 쌀 증산은 됐지만 이렇게 삶의 조건은 특히 이분들한테 삶의 조건은 점점 더 악화가 된다. 이 메커니즘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보셨듯이 당연히 이제 생산력은 늘어나는데 일본으로 나가는 쌀은 훨씬 그거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20년대 보니까 생산량은 한 40% 늘어났는데 일본으로 나가는 반출량은 5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20년대 들어가지고 얼마나 일본으로 쌀 반출량이 급증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당시 일본 상황에서는 어땠나? 조선에서 들어가는 쌀이 일본 전체 수입 쌀이 한 대다수 60, 70%를 차지합니다. 물론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 들어오는 쌀도 있어요. 동남아 지역에서 들어오는 쌀도 있는데 안남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저 안남미 대부분 아실 텐데 그 쌀 성격이 좀 틀립니다. 맞으면 그 안남미 같은 경우는 모아지는 게 아니라 좀 우리 입맛으로 얘기하면 푸석푸석하죠. 그래서 어쩌면 저 볶음만 먹을 때는 더 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입맛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조선산 쌀이 전체 수입이 한 60% 되면은 전체 일본 내 소비량 비중을 보면 1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대공황기 이르게 되면은 20년대 말 30년대 초에 대공황기 이르게 되면은 쌀이 일시적으로 과잉 생산됩니다. 여기서의 과잉 생산이라고 하는 말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절대적 과잉 생산이 아니라 시장에 따라서 시황에 따라서 상대적 과잉 생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4년에 일본에서 조선 쌀을 일시적으로 들여오는 걸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산미증식회의도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그러면은 뭐 조선산 쌀의 중요성이 떨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요때 잠깐입니다. 요때 잠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쌀 단작형 식민지 지주제라고 하는 거는 계속 확대되어 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1920년대를 지나는 동안에, 1920년대, 특히 20년대 말에 이르게 되면은 전국 군이 한 220여 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80군데에서 혁명적 농민조합이 이제 결성이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조선 총독부는 이걸 적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의미에서 적색은 아니고, 혁명적 농민조합이라고 표현해봤지만 소장의 사활을 요구하는 지극히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빈곤한 삶의 조건에서 나온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냐면 쌀값이 뭐 절반 이하로 푹 떨어지니까 그 어떻게 했어요? 일반 농민들도 살기 어려워지겠지만 상대적으로 지주들도 자금 회전의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제학에서 보면은 경제사를 보면은 이런 큰 공황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본도 집적이 심해집니다. 지금 우리한테 익숙한 말을 쓰는 자본도 양극화가 됩니다. 지주층들도 이 대공황을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중소지주층이 상대적으로 몰락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공황을 계기로 해서 중소지주층이 몰락하고 대주층이 다시 급증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공황기 때는 자본의 집적이 훨씬 심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농촌 경제에서도 고스란히 반복이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농촌에서의 운동이지만 이게 식민지 경제 정책을 배경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농민조합을 통한 운동은 정치적으로 반일적 성격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럼 조선총독부 입장에서는 식민통치가 이제 흔들거리니까 이거를 지금 안정화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농촌이 이렇게 흔들거려 가지고서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대공황 계기로 해서 일본이 바로 만주를 침략을 하긴 합니다만은 사실 만주를 제대로 지배하기 위해서라도 조선이라고 하는 이 디딤돌이 일본의 전체적인 식민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근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간에서 지금 흔들거리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래서 조선 총독부가 30년대에 이르게 되면은 이른바 농촌 진흥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대대적으로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자면은 고율의 소장료와 각종 공과금을 소장농에게 부담시키고 그래서
농민들이 지주총회로부터 고립에 시달리게 되고 이러한 기존의 지주소작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서는 식민통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거는 일본이 얘기하는 동화정책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이 조선농촌진흥운동은 이렇게 비유를 하면 돼. 일본의 그 동화정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북한을 보면은 1920년대까지의 일본 총독부의 농촌정책이 대지층에 집중된 것이라면 30년대에 이렇게 되면은 그래가지고서는 조선농촌을 일본의 통제 아래 둘 수 없다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화정책으로 보면 포인트를 두게 되면은 20년대까지는 대지주층만 일본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라면은 이 농촌진흥운동이라고 하는 건 이제 농민 일반 대중을 총독부가 어떻게든지 편입시키려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책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작쟁이가 20년대 말 30년대 초에 이르게 되면은 전국 곳곳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찰도 될 수도 있고 면장도 될 수도 있고 군수도 될 수 있습니다. 관에서 이제 이거를 직접적으로 개입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리대 같은 경우는 경찰이나 면장이 나서서 탕감해 주게 돼요. 이 고리대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고리대가 번성하는 사회는 결코 그 안정적이다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게 경제 논리로 봐서도 합당하게 거둬가는 거라고는 이제 인식이 잘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통제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장 요율도 관에서 나서서 경찰이나 면이 나서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이전까지는 일방적으로 지주계급의 이해를 추동한 것이었다면 그것이 일본, 쌀을 걷어가지고 일본으로 이동시키는데 편리한 시스템이었다면은 이제는 일정하게 지주를, 지층의 경계를 제한적으로, 여기 제한적이라는 말에 유념하십시오. 제한적으로 통제라는 겁니다. 이게 크게 보면 지주층들한테도 이득이 되는 거예요. 농촌이 그렇게 불안해가지고서는 지주층도 이게 유지가 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농촌진흥운동이라고 기간에 이제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이 됩니다. 여기도 제가 좀 빠졌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1934년부터 개인소득세를 이제 처음으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이때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고 하는 거는 워낙 당시 그 조선경제 수준이 열악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은 조선의 절대소득은 낮았지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층은 전체 호구의 2% 3% 이내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지주층들이 개인소득세 부담을 지어야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그 제한적인 통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원이 이제 더 이상 소비세나 이런 걸로만으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유산층 등에게도 과세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뭐 조선소작조정령, 농지령, 이거 제가 아까 저 경찰이나 면장이 직접 나서서 이제 너무 심한 고리체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조율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는데 이게 부채정리사업. 자작농지 창설지사업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귀에 낯설 텐데요. 웬 조선총독부가 자작농지 창설? 자작농 창설이 아니라 자작농지 창설입니다. 소작농들이 농사를 짓는 게
면적이 10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하나는 자작 농지를 만들도록 알선을 해준다고 하는 논리입니다. 물론 이게 명분이긴 한데요.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소작농의 생산성보다는 자작농지의 생산성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30년대 말 40년대가 가게 되면은 조선 정도가 다시 조선에서 쌀 증산이 시급하니까 이게 또 어느 게 더 생산성이 높은 거고 조사를 해요. 당연하겠죠. 자기 땅 가지고 생산하는 경우, 농사 짓는 경우가 생산성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이 자작농지를 좀 가급적 좀 늘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만드는 게 나오고. 이게 이 자작농지 청소유지 사업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입니다. 너무 이 아까 제가 전 220여 개 본도에서 3분의 1의 지역에서 혁명적 농민조합 운동이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이거 이제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나가면 좀 심각해지거든요. 그 산악지대가 많은 이 저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는 아주 뭐 일시적이긴 합니다만은 당시 용어로 보면은 반해군까지 형성이 돼요. 조선 정도 경찰이 못 도와요. 소작농이 일정하게 해방으로 형성할 정도. 이게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걸 어떻게든지 이제 체제 내로 이제 도려내야 됩니다. 체제 내로. 그래야지만 식민통치가 안정화되고 만주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도 연결고리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저 공업화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본 자본을 유치하는 데도 이게 필요해요. 지금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조선 사회가 그러니까 일본이 이미 이때 만주 침략을 계기로 해가지고 3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중요산업 통제법을 시도합니다. 만약 경제가 이미 일본 통제 경제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일본에서 중앙정부의 혜택에서 밀려나는 주변부 자본들은 조선으로 밀려 들어와야 됩니다. 그건 또 조선총독부가 유인정책을 펴요. 그건 이제 다시 말하자면은 지주층만 일방적으로 지지했던 정책이 적극적으로 일본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과 만주를 잇는 이게 전체 블록 시스템에서 조선 경제 역할이 일본에서 약간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자본도 들어와야 되면은 전체적으로 조선 사회가 좀 안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당연히 식민 통치 안정화도 필요하지만 일본 자본을 유치하는 데도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 이게 같이 어우러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30년대 농촌진흥운동 얘기를 할 때 당시 총독이 이제 우각기 총독인데 뭐 한번 이렇게 생기신 사람이라고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조선 총독들은 우리한테 익숙한 용어로 얘기를 하면은 전형적인 정치 군인입니다. 알다시피 일본의 정계는 군부가 지배를 하게 되고 그 정치 군인들 가운데서 갈래가 여러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게 변방으로 나온 게 아니고 조선 총독으로 있다가 일본 중앙정계로 다시 롤 복귀를 해서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되는 경우가 있고 거꾸로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의 이제 군국주의 하에서 군벌들 간의 한 중심축을 이루는 게 조선 총독입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34년 같은 그 대공황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공황을 계기로 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쌀이 과잉 생산되니까, 이게 시장에 따라서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34년에 일시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을 중지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일본이 31년에 만주 침략하고 37년에 이제 중국 침략까지 모색을 합니다. 이게 이른바 이제 중일전쟁입니다. 군인은 더 많이 필요하게 돼. 군량미는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다시 조선산 쌀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중국 침략을 계기로 해서. 근데 문제는, 20년대의 산미증식계획 때는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이 이제 많이 투여되기도 했는데, 전시체제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딜레마죠. 일본으로 입장에서 보면은, 조선 쌀에 증산되는 것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한편에서는, 그걸 위해서 투여될 자금 여유가 이제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동원하는 방법은, 사람 인력으로, 그거를 커버하는 겁니다. 물자하고 자금이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40년대 가면은 농촌 노동력 조정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40년대로 가면 상황은 점점 악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쌀 증산은 중요한데, 농촌의 저물 인력들은 각종 강제 노동에 동원이 돼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으로 가서 광산 노동에 종사해요. 그 노동력은 부족한데 농촌에서 의지할 때는 노동력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노동 강도는 그만큼 더 커지는 거고, 집중은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이제 그 딜레마적인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시장 논리를 통해서 조선산 쌀을 걷어들이는 것은 이제 한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공출제도라고 하는 형태가 시작이 됩니다. 공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산은 농민들이 하는 거지만, 생산 이후의 과정에서 유통과 소비 과정을 조선총독부가 완전히 통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지주들이 걷던 소장미가 대상입니다. 지주신 것들. 그 처음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다시다시피 소장농이나 영세한 자장농들이 생산한 쌀이, 소장농은 소장료 제하고 나면은 남은 쌀, 자장농, 영세자장들이 생산한 쌀, 이거는 이제 그만큼 거두어들이는,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 거두어들이는 쌀에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제일 효율적인 게 이제 지주층들의 소장미가 이제 대상입니다. 그러다가 아예 이제 모든 계층의 식량으로 확대됩니다. 뭐 자가소비량 제외하고는 모두 공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자가소비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 책정 자체가 임의적인 거죠. 임의적인. 나중에는 부락별로 할당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가소비량 뭐 음을 계산하고 먹을 거 계속 빼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마을은 1년에 몇 가마니 몇 가마니 이렇게 딱 설정이 되면은 그거 채워야 돼요. 공출이라고 하는, 이거는 실제로, 원시적인 약탈 방식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조선총독부가 썼던 자료들을 보면은, 용어를 보면은, 불확 책임. 불확이 책임져서 공출량을 이제 아예 사전에 할당해버리는 생산 책임제가 있고. 제가 이제 이거를 원시적 약탈 방식이라고 표현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자료들을 보면은 어떻게 되죠? 경찰이나 면 서기들이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장독대까지 다 뒤집니다. 쌀 어디 숨겼나. 아, 농민들 입장에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쌀을 이제 숨겨놓기도 해요. 그것까지 수색을 해서 거둬갈 정도로, 당시 상황은 좀 심각했다. 그, 이거는 다르게 표현할 방식이 없어요. 시장 논리도 아니고. 그럼 걷어갔으면은 나중에 그 값을 주는 것도 아니고. 주긴 줘요. 근데 어떻게 되죠? 저축이 됩니다. 강제저축. 강제저축을 나중에 갚냐? 그것도 아니고. 이 원시적인 약탈이라고 하는, 라고 하는 개념에는 별로 이렇게 적절한 개념이 지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 농촌 상황에서 이제 이건 뭐 제가 한번 여담으로 저거 적어놓은 건데요. 다 아시다시피 그 박목월에 그 나그네라고 하는 유명하시고 저도 이 시 참 좋아합니다. 뭐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하여튼 교과서 어딘가에 또 나오는 시이기도 할 거예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그 시를 쭉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어떤 나그네가 농촌을 지나가는데 그 농촌 상황이 그대로 그림이 그림대로 이렇게 드러나죠. 말 그대로. 그래서 아, 이 짧은 시기로 그렇게 그렇게 당시 그 농촌을 그렇게 묘사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이 시어를 보고 이제 탐복을 하기도 합니다. 요 박목월 선생하고 이제 조지훈 선생이 서로 화답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목월의 시는 제목은 이제 나그네고 조지훈 선생의 시는 이제 완화산으로 이게 해방 직후에 이제 이게 발표가 됐는데요. 아마 이제 그 발표는 해방 후에 됐습니다만은 이제 그 일제 말기에 썼던 걸로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농촌의 배경도 일제 말기이고. 근데 이 두 시를 읽어보면은요. 너무 못 가지, 이게.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이거는, 당시 현실과 큰 괴리가 보입니다. 다시다시피, 조선 총독부는 집에서 담가 먹는 술을 제조를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밀주라고 하는 말이 일제시대부터 유래가 됩니다. 밀주는 지금도 만들 수 없습니다. 법으로. 근데 이제, 소주나 뭐 이런 거 사서 뭐 담가 먹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법률적으로 해석하면은 밀주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산 술을 재활용해서 다시 만드는 거니까 뭐 꼭 밀주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하면 그것도 밀주입니다. 엄밀하게. 그리고 집에서 이제 지금도 시골에 가면 집에 집집마다 이렇게 담가 먹는 술들이 있어요. 원래 이게 다 밀주입니다. 그 조선 총독부의 밀주 단속은 어마어마했어요. 술독 같은 거 있으면 그냥 가서 깨고. 그리고 이게 이 일제 말기의 농촌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공출제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 농촌입니다. 그래서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전이죠. 충분히 이게 가능하긴 한데, 뭐, 아무리 그래도 총독부의 강도가 심해도, 뭐, 방문 경우가 있죠. 있는데, 이렇게 시에서 나타나는 것만큼, 목가적이고, 평화적인 농촌은 아니다. 어쩌면은 이제, 그 농촌을 거니는 나그네가, 그런 농촌을 그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건 시를 감상하는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 표현된 문기에 따르면은 좀 당시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일부러 이제 이 시대 그 식량 공출의 양탈성을 한번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 굳이 이걸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산미증식계라고 하는 거는 총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적 지대로 이제 이미 조선은 규정이 됐고, 그래서 산미증식 계획도 하고, 그래서 쌀은 엄청나게 증산이 됩니다만, 이게 대지주하고 조선총독부 식민지금융기구가 연동이 돼서 조선 쌀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수탈을 위한 것이다. 이게 독립국가라면은 이게 관세주권을 발휘해가지고 그 관세 수입을 공업화 지원으로 이제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럴 이제 조건은 이제 아니었고. 쌀은 증산이 되는데, 쌀 생산량은, 소비량은 점점 줄어드는, 이런 모순된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쌀이 증산이 되면 될수록 조선 농민은 삶의 터전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이게 당시 조선 농촌의 객관적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